노 리플라이가 부르고 타르시가 피처링한 노래 조금씩 천천히 나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네. 노래는 근데 리플이 많이 달릴만한 아주 그렇죠. 명곡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는 인디 밴드가 나올까 참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름의 댓글이었어요. 정말 기분 안 좋은 그 목소리로 기분 좋은 뭔가 되게 서운한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네. 예. 한이 좀 있으시네요. 예. 역시 아무래도 우리 주연아 씨는 리플보다는 예. 오버랩 쪽이 그렇죠. 오버랩 시켜주시죠. 네. 예, 766 하나님 네. 연예인들 결혼할 때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도둑놈이라는 대목. 아, 그렇죠. 도둑놈. 네,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 뭐 평소에도. 네. 뭐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 네, 재밌게 많이 쓰시는. 조금 애교죠. 애교. 도대체 몇 살 차이가 나야 도둑놈 소리 듣는 거예요? 보통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 두 자릿수. 이공합적으로 두 자릿수쯤 되면 네. 도둑놈이라고. 홍경민 씨도 이런 얘기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닌가? 저는 한 자리로. 한 자리로. 한 자리대로. 저는 한 자리대가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9살이요? 이 두 자리로. 9살. 왜냐하면 네. 그. 저는 아직까지도 그 감성이 남아있는데 예. 저도 한참 바빠졌을 때였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나 봐요. 제가 한참 막 바쁘게 활동할 때 제일 막내 같은 그 여동생 같고 막내 같은 가수가 보아 씨였어요. 아, 보아 씨가 다 데뷔했을 때 예. 저랑 딱 10살 차이 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차이인데도 너무 동생 같고 너무 애기 같고 막 예. 이랬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10살 이상 차이 나는 이런 후배들을 생각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여자 같은 느낌보다는 이게 그쵸? 동생 같아요. 동생 같은 네. 그래서 네, 두 자리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아, 과연 나중에 과연 진짜 과연 그 나중에 질문이 먼저 나오네요. 홍경민 씨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냥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 차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 후배가 있다면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중에 꼭 댓글로 도둑놈이라고 쓰고 싶네요. 홍경민 씨 결혼 소식.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해 두면은 나중에 꼭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료로 이 유행어는 누구 겁니까 원래? 이거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나 좀 소개시켜 줘. 나 좀 데려가. 가끔 그 슈키라 듣다가 예. 중독돼갖고 나 좀 소개시켜줘. 이게 예. 약간 비굴한 말들은 예. 나 좀 해줘. 뭐 이런. 예. 자 오버랩 해주시죠. 자, 윤보현 씨가요. 연예인들 뱃살 논란이 있을 때 네티즌들이 그 기사 쓴 기자에게 하는 말, 네 뱃살이나 봐라. 아. 그렇죠. 사실 뱃살이 논란이 된다는 것도 네. 이게 우리나라의 웰빙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몸짱 열풍 이후에 생긴 논란이죠. 예. 네. 네. 그 얼마 최근에 그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카라의 구하라 씨가 굉장히 허리가 얇잖아요. 네. 근데 뭐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었나요? 뭐 뱃살 사진 살짝 접히는 살짝 앉아 있는데 그거 사실 접힐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접힐 수밖에 없죠. 아, 접힐 수밖에 없죠. 안 접히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네. 네. 그거 가지고도 한창 막 이렇게 막 네.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좀 많이 웃었어요. 왜 남의 뱃살로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 우리 그 여자 연예인들은 그러면 뭐 다들 이렇게 뒤로 누워서 항상 방송을 하는 그러게요. 쫙 펴고 쫙 펴고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자 연예인들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6299님 남자 연예인들 다치거나 사고 나면 아하. 군대 안 가려고 그러네 이런 아하. 댓글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진짜 속상해요. 제가 입대하던 해 예. 네. 2002년 저 10월 군번인데 네. 초에 네. 초에 1월 2월 달에 급성 간염으로 아. 간 GOT GPT 수치가 1300 800을 육박하면서 정말 그대로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네.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 그랬었는데. 네. 군대 안 가려고 쇼한다고. 그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군대 안 가려고. 네. 어깨를 뭐 어떻게 했다든가. 네. 허리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간 나쁘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일부러 매일 같이 술 먹는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잘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답답했었죠. 네. 이런 거 되게 속상해요. 그렇죠. 네. 억울하죠. 그리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말 아까처럼 그 스포츠 선수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속상하고 속상하죠. 이런 거는 정말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면은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그건 나쁜 짓입니다. 재밌는 거 올라왔네요. 9751님 네. 지식 사이트에 은혁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하면 은혁 오빠 여기서 왜 이러세요? 아 재밌네요. 아니, 그만 올리세요. 아, 이런 거는 애교 있잖아. 예. 재밌잖아요. 어, 얘를 꼭 제 이름으로 들었어요. 괜히 찔리네요. 자 5186님은요. 낙서 금지라고 써있으면 그 댓글에 너가 낙서 금지라고 쓴 게 낙서거든? 이렇게 댓글 달린다. 그렇죠. 그럼 그 밑에 또 지금 당신들 둘이 낙서거든요? 계속 유치하게. 8434님
좀 허술한 기사 밑에 엄마 나도 기자 할래. 엄마 나도 기자 할래. 아, 이거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한영훈 씨는 내 홈피 오면 더 많은 정보 있습니다. 어 나라.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어 있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홈피의 그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그 왜 뭐 그 개인 홈피 사이트에 네. 그 그날에 뭐 홈피 이런 그래. 주인 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꼭 그렇게 댓글 많이 올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자기 사이트로 뽑히면 네. 네. 어떻게 됩니까? 명예죠. 명예. 기분 좋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기 홈피 많이 오게 하려고. 아니 네. 아니 직장에서 네. 음식이 많이 팔려야지. 음식은 안 먹고 사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 합니까? 어, 그러니까 실속은 없는데 그냥 자기만족인 그 거죠. 수치 올라가는 거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아하.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연예인하고 이름이 같으신 분들이 이제 뭐 제 홈피로 오십시오. 예를 뭐 개그맨 한민관 씨라면은 한민관 자기가 한민관 본인인 것처럼 막 글을 쓰고 가보면 나 민관인데 맞아. 가보면 이제 다른 사칭하시는 분들 동명이인 그렇죠. 어린 친구들. 네. 거기서 굳이 한민관 씨가 나온 건데 네, 그런 거. 실제로 한민관 씨를 제가 봤어요. 아, 한민관 씨를 봤기 때문에 네, 네. 그 기억이 나서. 그렇군요. 예, 네. 적절한 이해를 감사합니다. 네. 예, 8595님은 연예인 민낯 사진 보고 비비크림은 발랐을 거야. 아, 발랐겠죠. 네, 발랐겠죠. 네. 좋네요. 8076님, 네. 비싼 집이나 아, 좋은 차 사진이 나오면 내 차 사진 왜 올리냐고. 내 차 사진. 내 차 누가 여기다 갖다 놨지? 그렇죠. 아유, 뭐. 이게 사실 이제 인터넷 유행하기 전에는 그냥 길바닥에서 좋은 차 있었을 때 사실 자주 하던 농담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김 기사 차 빼.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아주 옛날에 하던 농담이었는데 네, 이제 인터넷으로. 그렇지.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하던 말들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45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네, 약간 네. 좀 주제를 좀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아, 적절하네요. 네. 적절한가요? 2분 빠르네요, 정확히. 아, 요때쯤 바꾸려고 했었어요. 박 PD님이시거든요. 네. 자, 다음 주제는요. 이럴 때 인터넷이 무섭다고 느꼈다. 아니면 이럴 때 인터넷 넋봤다 덕봤다 덕봤다 네. 네, 인터넷 때문에 피해 보거나 덕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노래는 그 브리티니 스피어스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Email My Heart. 네.